어떤 노신사가 이 술을 거나하게 자시고 동네를 이렇게 이렇게 걸어가니까 청년이 아이고 할아버지 제가 좀 부축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신사가 괜찮아. 그런데 저 흔들리는 전봇대나 좀 잡아. 그랬단 말이에요. 전봇대가 흔들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학자들이 현대사회에서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맨 첫 번째 얘기하는 지금 의견 일치를 보고 있어요. 세 가지는 하나는 변화입니다. 체인지, 변화. 그런데 변화를 얘기한 것은 지금부터가 아니에요. 벌써 한 3000년 전에 그리스의 사람들도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우리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다시 뛰어들 수 없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왜? 강물이 계속 흐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같은 사람을 두번 다시 안을 수 없다. 이게 세포가 100일이면 다 변한답니다. 뭐 안에 또 안 변한 것도 있긴 있지만은 평균적으로 100일이면 다 변하니까 군대 가는 아들 안아주고 잘 갔다 오라 해가지고 휴가 나와서 안으면 옛날에 안았던 그 아들이 아니에요. 천연딴 아들이에요, 그건. 이렇게 변화 속도가 빠르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경쟁이에요, 경쟁. 컴피티션. 경쟁이라고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커스터머에서 고객이야, 고객. 고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세 가지 점에 있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경사회를 살아오는 게한 3000년 살아왔고 산업사회, 18세기 중엽부터 산업혁명이 시작됐죠. 산업사회를 살아온 게한 250년 살아왔는데 지식정보화 시대는 거의 10년밖에 살지 못했어요. 근데 벌써 학자들은 지식정보화 시대가 끝났고 창조시대로 넘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창조경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식정보화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년 동안 농경사회, 250년 동안 산업사회, 그리고 지식정보화 사회 10년. 그런데 벌써 10년이 이제 창조사회로 넘어갔다. 이렇게 되니까 워낙 변하는 속도가 빠르니까 세상은 변하는데 내 패러다임이 변하지를 않으니까 세상이 흔들려 보이고 전부 다 뭔가 잘못돼 보이고 그러는데 그것은 세상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전봇대가 흔들리는 게 아니고 내가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바로 경단급심이라고 하는 건데 경은 두레박경자입니다. 두레박. 샘에 물을 기르려면은 두레박이 있어야 되고 두레박 줄이 충분해야 샘에 물을 기를 수 있어요. 경단급심이란 말은 샘은 깊은데 두레박 줄이 짧다 그런 말이에요. 샘은 깊은데 두레박 줄이 짧다. 다시 말하면 돈이 없어진 게 아니고 잡이 없어진 게 아니고 우리도 지금 우리 국민소득 GDP는 점점 커져요. 전체적인 GDP는 점점 커지는데 빈익빈 부익부. 다시 말하면 양극화가 진행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긴 두레박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 물을 퍼올리는데 두레박줄이 짧아서 물이 없는 게 아니고 두레박줄이 짧다.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자,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 두레박줄을 어떻게 길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지금 논의하려고 해요. 경자가 두레박경자입니다. 그러냐 두레박줄이에요. 실사변에 썼으니까 두레박줄이죠. 두레박줄이 짧아서 깊은 샘에 이르지 못한다. 물을 깃지 못한다. 그런 말. 그러니까 돈이 없고 자비 없고 치지가 없는 게 아니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두레박줄이 짧다. 다시 말해 뭔가 짧다는 거예요. 뭔가 짧다. 우리가 몸이 아픈 경우에 몸을 건강하게 해야 할 경우에 두 가지 방법,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하나는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약을 먹어야 돼요. 직접적으로. 머리가 아프면 진통제를 먹고 또 어떤 원인이 있으면 수술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몸을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해주지 않으면 임시방편적인 그런 조치를 해봐야 병이 다시 들게 돼 있어요. 근본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 체질을 개선해야 되는데 이 체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저는 강의하려고 합니다. 자, 경단급심이라고 한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두레박줄이 짧으면 깊은 우물에 물을 기를 수 없다예요. 그래서 이건 현대적인 의미로 어떻게 쓰냐면 지금 각 회사에서 신년 화두로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이 말이
능력이 모자라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뭔가 자기 개발을 좀 해주면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시골에서 두레박으로 물길로 보신 분 많죠. 두레박 줄이 짧으면요 밖에서 앞만 발버둥 쳐봐야 물 못 길러요. 길을 누리면 돼요. 잘못하든 자기가 빠져버려요. 그렇죠? 요 내용이 어디가 있냐면은 장자애가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공자가 어느 날 자기의 학문적 수제자인 안자, 즉 안회 또는 안현이라고 그러는데 안회가 노나라 동쪽에 있는 제나라 임금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임금에게 왕도 정치, 다시 말하면 정치를 어떻게 잘할 것이냐 하는 컨설팅을 지금 하러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는 걸 보고 공자가 근심이 가득해. 그러니까 그 수제자 중 한 사람인 자공이 물었어요. 선생님, 그 안자가 가는데 왜 그렇게 근심이 많으십니까? 하니까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공자가 한 말이 아닙니다. 공자가 한 말이 아니고 그 앞에 공자마다 100년 전에 관자, 관중이라는 사람이 이 말을 했어요. 도레박줄이 짧으면 물을 겨를 수가 없고 자루가 작으면 큰 물건을 담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됨됨이가 그것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면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봐야 소용없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공자가 하는 말이 지금 제나라 임금의 수준이, 제나라 임금의 이 폭이, 인간 됨됨이가 자로가 한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으면 잘못하다가 그 말한 놈을 죽인다는 거예요. 죽이기 때문에 아내가 죽지 않을까 걱정된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요게 이렇게 많이 나와. 장자에도 나오고 순자, 회남자, 서른, 관자 이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인간이 자기 개발을 하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은 얻을 수 없다. 그 말을 지금 강조한 거예요. 지금 이게 두레박이에요. 두레박. 지금 현재 많은 사람이 직면한 문제가 이 경단급심의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게 소득 양극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양극화라는 게 뭐예요? 많이 번 사람은 더 많이 벌고 소득이 작은 사람은 더 못 벌고, 그거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많이 버는 사람은 도레박줄이 길어서 계속 물을 퍼내는데 적게 버는 사람은 도레박줄이 짧아서 물을 퍼내지 못한다, 그런 말이죠. 퍼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파이 전체가 작은 게 아니고 파이는 커져요. 커지는데 갈라먹는 몫이 많이 먹은 사람은 더 많이 가져가고 현재 적은 사람은 더 적게 가져간다. 지금 이런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도레박줄을 길게 해야 되는데 이 도레박줄이 뭐냐는 거예요. 도레박줄이 뭐냐? 두레박줄은 나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세상하고 관계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은 두레박줄이 아니고 우물이에요. 우물. 우물의 깊이가 깊어진 거예요. 지금 우물의 깊이가 깊어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바가지로 퍼내면 되는데 옛날 시골에 가면 바가지로 퍼먹는 물 많았어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는 오염돼가지고 퍼먹지를 못해요. 샘이 깊은데 깊어졌어.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면 깊어진 만큼 자기 두레박줄을 늘리면은 그 물을 퍼낼 수 있어요. 퍼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 개발입니다. 그러면 요 문제예요. 이제 내 도레박줄을 길게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패러다임이고 두 번째 명확한 목표, 1만 시간의 몰입, 절대로 포기하는 의지력, 요 네 가지인데 요 하나하나부터 패러다임이 무엇인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러다임과 공변통구. 주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서 3경 중에 3경에 해당하는 시경, 서경, 주역이란 역경이라고 하더죠. 거기 궁변통구라는 말이 나와요. 궁이라는 것은 주요 계사편에 나옵니다. 궁하다.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내가 지금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소득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궁하게 됐단 말이에요. 궁하게. 지금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 그리고 변하면 어떻게 된대? 통. 통하게 된다. 통하게. 통하면 죽지 않고 오래 간다. 그 말이에요. 궁변통구.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씁니다. 세상 이치라는 게
궁하게 되면 어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반드시 변한다. 변하게 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간다. 다시 말하면 봄이 무르익으면 꽃이 피고 반드시 여름이 온다. 여름이 무르익으면 여름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가을이 되고 열매가 맺힌다. 열매가 맺히고 겨울이 오기 때문에 그때 수확한다. 요 개념이에요. 세상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변한다. 그러니까 너도 변해라 그 말이지. 너도 변해라. 내가 변한다는 것은 내 몸이 변하는 게 아니고 뭐가 바뀌어요? 패러다임. 패러다임은 어떤 현상이 아니고 현상을 보는 눈이에요. 그 현상을 이해하는 사고 구조를 패러다임이라고 그래. 세상을 보는 눈. 객관적인 사실은 그대로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동의봉함에 있는 얘기입니다. 통즉불통, 불통즉통. 이 아플통자입니다. 그러니까 통하면 아프지 않고 불통즉통,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요건 인간의 몸도 그렇습니다. 혈액이라든가 림프액이라든가 기라든가 또는 음식물이 통하지 않으면 아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의학에서는 아프다 그러면 뭐가 불통인가를 먼저 찾습니다. 막힌 데가 있으면 뚫어지면 안 아프거든요. 변비라는 게 뭐예요? 먹은 음식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 콜레스테롤이 높다 또는 동맥경화라는 게 통해야 할 피가 안 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기가 막히는 것도 바로 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다 그러죠. 사람이 그냥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면 기가 막힌다고 그러죠. 기가 막히면 어떻게 사람이 까불어지지 않아요. 뭐가 안 통하는 거예요 기가. 그러니까 통해야 된다. 근데 인간관계에 현재 정부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소통이에요. 소통. 소통이라는 게 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소통이 안 되면 반드시 거기서 불화가 일어나요. 오해가 발생하거든. 자, 통하게 하는 게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 지금 지식 정보화 사회를 지나서 창조 사회로 갔기 때문에 내 패러다임을 거기에 맞추면 통한다. 그럼 통한다. 자, 이게 바로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분은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과학 철학자입니다.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데 패러다임은 서서히 변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변하는 것이다. 갑자기. 이것은 마치 여기에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것하고 똑같다. 2000년간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나머지 이것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보니까 안 그래. 태양이 중심이고 이게 돌아. 이렇게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서서히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왜 이게 이렇게 바뀌었냐 하면은요. 모든 천체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이 당시 이제 항해 시대가 되니까 배를 타고 먼 바다로 가는데 별의 위치가 달라. 예측하는 게 달라. 그런데 태양이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하니까 딱 맞아.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중세시대이기 때문에 이걸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형시켜서 화형. 태양이 지구를 돌아야지 지구가 태양을 존다고 말하면 교리에 맞지 않다고 해서 화형을 시켰어요. 코페르니쿠스는 그런데 신부님이었어요. 그걸 알아. 아니까 죽기 일주일 전에 이걸 발표했어. 이걸 알거든. 죽기 일주일 전에 발표했는데 그 책이 200년 동안 판금이 됐어요. 그러다가 해금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고정관념은 무서워요. 무섭다고. 그래서 요 토마스 쿤이 제시한 것들이 이런 거였어요. 이런 거였어요. 이게 패러다임이다. 제시를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예쁜 귀부인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마귀 할멈으로 보일 겁니다. 그렇게 안 보이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귀부인으로 보면 요게 목걸이에요. 까만 게. 마귀 할멈으로 보면 마귀 할멈 코가 되고 이건 마귀 할멈이 입이 돼요. 여기 객관적 실체는요 하나예요. 하나인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요걸 귀부인으로 보면은 데이트하고 싶으실 거고 마귀 할멈으로 보면 도망가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패러다임이에요. 객관적 실체가 달라진 게 아니고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고 현재 세상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하버드 대학에서 이걸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뭘 실험을 했냐면 이건 지금 어떤 회사의 광고입니다. 옛날에 미국 회사에 광고를 했는데 이게 아주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거예요. 먼저 대학생들에게 귀부인 사진을 보여줬어. 그리고 한 팀에게는 마귀 할멈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래놓고 요 그림을 보여주고 뭐냐고 그러니까 귀부인 사진을 본 사람은 죄다 귀부인이라고 주장하는 거야. 마귀 할멈 사진을 본 사람은 전부 다 마귀 할멈이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고정관념이 순간적으로 들어온다. 순간적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요 객관적 현실은 같아요. 같은데 어떤 사람은 아, 부풀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네? 요거하고 절반인밖에 안 남았네? 요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객관적 현실은 똑같아요. 이게 패러다임이에요. 뭘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보느냐. 자, 패러다임은 또 무엇과 같다고 그러냐면 지도와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안경과 같다. 자, 요 지도 보세요. 설악산이 여가 있고 이쪽에 지리산이 있어요. 지리산.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패러다임이 지도니까 이렇게 맞는 지도가 들어있다면 여기 속리산, 여기 대전이죠. 여기서 설악산을 가려면 이쪽으로 가면 된다. 맞죠? 이렇게 지도가 올바른 경우에는 부지런하게 하면 할수록 목표에 빨리 가요. 빨리 간다고요. 그런데 설악산이 여기고 지리산이 여기다. 그러니까 어떤 놈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여기가 지리산이고 얘가 송리산이라고 우기는 거야. 이런 사람은 목적지에 빨리 가면 갈수록 열심히 일할수록 더 못 살아. 더 목적에서 멀어져요. 이런 케이스예요. 이게 패러다임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패러다임은 지도기 때문에 지도가 올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열심히 일한 것만큼 더 못 산다. 더 못 산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우선 되어야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 다음 문제다. 이게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뭐 주도적이 되라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패러다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써놨어요. 글을. 왜냐하면 이 일곱 가지가 암만 익혀봐야 당신의 사고 구조가 글렀다면 일곱 가지를 차라리 익히지 않는 게 낫다. 세상을 보는 눈이 그렇다. 이제 타조 증후. 이렇게 있지 말고 이 모아지를 빼고 여기에 뭔가 있는가를 좀 보라는 거예요. 이게 타조 증후군인데 미국에서 많이 씁니다. 다시 말하면 위험이 닥쳐와 타조는 사자 같은 이 천적이 달라들면 모래 속에다 고개를 파물고 위험이 없다 나 없다 그러고 있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다. 근데 과학적으로는 맞지 않답니다. 옛날에 쌍안경이 없을 때 이런 줄 알았대요. 먼 데서 보니까 타조 머리하고 모래 색깔하고 구분이 안 돼가지고 타조가 머리에 아주 모래에 머리를 묶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타조가 너무 더우면 축축한 모래에다가 머리를 데우고 있답니다. 이렇게 열을 식히려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타조 증후군이라고 불렀어요. 오스트리치 신드롬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협이 네 지금 가게가 안 되고 직장이 위협을 받고 재취업을 나가는데 안 되고 그러면은 위협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머리를 박고 이렇게 있지 말고 주위를 돌아보라는 게 이거예요. 탈출해야 된다. 자, 이제 목표를 잡는 게 중요한데 양은 독일 사람입니다. 자이베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시간 관리 목표에 대해서 세계적인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시중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럼 그것은 이만큼 많이 팔린다는 얘기예요. 이 책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예요. 어떻게 목표를 잡고 시간 관리라고 어떻게 성공하냐는 문제를 쏙 해놨어요. 어느 도시국가 왕이 있는데 불평불만이 많은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임금님 저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면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왕이면 백성에게 그걸 좀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 그래 가르쳐 주마. 가르쳐 주는데 내가 하라는 것을 하면은 가르쳐 주겠다.
뭡니까? 그랬더니 요 포도주 잔을 이렇게 채워가지고 요것을 들고 요 서울 시내를 한 바퀴 돌아오라. 그런데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목을 쳐버리겠다 그랬단 말이야. 그 도시국가니까 도시를 한 바퀴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포도주 잔을 들고 도시를 한 바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임금님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가져왔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래 시내를 한 바퀴 돌면서 술집에서 사람들이 술 먹고 노래 부른 걸 들어봤느냐? 그러니까 못 들었습니다. 젊은 청춘 남녀가 연애하는 걸 봤느냐? 못 봤습니다.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걸 봤느냐? 못 봤습니다. 그게 바로 성공의 비법이다. 너는 그걸 흘리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집중했기 때문에 다른 일체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네가 성공했지 않느냐? 자기가 하는 일에 정신을 집중하면 불평이라든가 자기를 비난하는 소리라든가 아무것도 안 들린다. 그게 성공의 비법이다. 요거예요 지금 목표라는 게. 이게 오브젝티브 골이란 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요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입니다. 플라톤 소크라테스와 함께. 그런데 그 시대에도 이런 말을 해놨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첫째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목표를 가져라. 뚜렷하고 실질적. 그러니까 목표를 가져라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목표, 뚜렷한 목표를 가져라. 둘째, 지혜, 돈, 물자, 방법 등 하여간에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찾아라. 먼저 목표가 정해져야 수단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셋째, 당신이 가진 모든 수단을 그 목표에 맞춰나가라. 여러분들 헬레니즘 문화를 세계에 전파했던 이 알렉산더 대왕 알죠? 알렉산더 대왕 대충 아시죠? 모르신 분은 이 시간 이후 아시는 걸로 하세요. 그냥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분이 있어요. 마케도니아 왕인데 완전히 헬레니즘 문화를 서양의 문명은 문명의 바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알렉산더 헬레니즘이고 그리스 문명이죠. 또 하나는 유대의 헤브라이즘이에요. 두 개 문화가 합해져 가지고 서양 문명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 헬레니즘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인데 그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에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를 지배해버린 거예요. 알렉산더가. 그분이에요. 그분. 알렉산더의 가정교사에서 이 양반이.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필립 대왕인데 필립이 스승을 정할 때 아리스토텔레스를 정했단 말이에요. 철학자를. 그래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세계를 지배해버리잖아요. 이분이 한 말이 먼저 뚜렷하고 실질적인 목표 그리고 모든 수단을 그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가진 모든 수단을 목표에 맞춰나가라. 목표를 어떻게 잡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기업에 또는 경영학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건 자꾸 썼을 거예요. 목표 설정의 스마트 원칙 해가지고 요 양반이 이거 제리 엘 하버 박사 요 체계에 들어있어요. 요 체계가 퍼포먼스 매저먼트라는 체계가 목표를 이렇게 잡으면 좋다 하고 들어있는데 지금 기업이라든가 정부 기관에서도 목표를 설정할 때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스마트가 뭐냐면 S는 스페시픽, 목표를 구체적으로 잡아요. 구체적으로, 추상적으로 잡지 말고 추상적으로 예를 들면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그 목표가 아니라 열심히 하는 게 도대체 뭘 어떻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는 부모에게 효도를 하겠다. 그렇게 잡지 말라는 그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겠다가 아니고 나는 수능에서 300점을 맞겠다. 이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는 부모님께 하루에 매일 전화를 드리겠다. 이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구체적이잖아요. 추상적인 목표가 너무 많아요.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뭐가 훌륭한? 나는 부자가 되겠다. 이렇게 잡지 말고 이 양반이 하는 소리가 스페시픽하게 구체적으로 잡아. 다음 measurable 목표는 측정이 가능해야 돼. 왜냐하면 측정이 불가능하면 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돈을 많이 벌겠다. 그럼 많이가 얼마냐. 이건 측정 불가능해. 그래서 나는 매월 500만 원을 벌겠다. 그럼 500만 원을 벌면은 목표가 달성된 거고 못 벌면 목표가 미달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액션 오리엔티드 행동 지향적이어야 된다. 추상적인 가치만 나열해서는 안 되고 행동 지향적이어야 한다. 나는 매일 고객들을 열심히 만나겠다. 많이 만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는 하루에 10명을 만나겠다. 딱
행동으로 딱 나타나게 해라. 그 다음에 리얼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 너무 목표를 크게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김연아처럼 피겨 여왕이 되겠다 이렇게 잡아놓으면 그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저기 계시는 연세든 분이 다음 해 미스 코리아에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게 안 되네. 그러니까 현실성, 리얼리스틱, 실제로 그게 가능한가 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타임바운드, 시간 제약이다. 내가 500만 원이라는 목표를 정했는데 언제까지? 이걸 정하지 않으면 그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는 1년 내에 월소득 500만 원이 되도록 하겠다. 이게 타임 바운디드예요. 이렇게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표 설정을 하면은 에너지를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 목표를 향해서 그 다음에 한 방향으로 몰입을 할 수가 있고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되고 그 다음에 동기부여가 됩니다. 5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뛰게 된다. 자, 목표의 난이도와 성과인데 목표를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건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목표를 높게 잡으면 잡을수록 점점 성과가 좋아지는데 일정 이상 잡아버리면 포기해버려요. 아이고 해도 안 되네 하고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가장 텐션이 높은 부분에서 그 정도의 목표를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목표가 뭐냐 하는 게 문제가 돼요. 뭐냐? 이걸 GE에서 하는 스트레치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팔을 쭉 뻗는 거죠. 또 가장 전형적인 게 요 선반에 물건이 있는데 달락 말락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스트레칭이에요. 스트레칭. 팔을 뻗다 이런 거 말이에요. 스트레치 목표라고 하는 것은 경영학자들이 이 말을 썼는데 GE의 잭 웰치라는 경영자가 있었죠. 잭 웰치가 GE의 목표를 잡는데 스트레치 목표라는 것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도전적인 목표예요. 도전적인 목표. 내가 지금 최선을 다했을 때 하루에 지금까지 해보니까 5명을 만났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시간. 근데 금년에는 내가 하루에 8명을 만나겠다. 이게 스트레치 목표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안 한 게 아니야. 안 한 게 아닌데 최대한 5명을 만났어. 그렇다면 내 스트레치 목표는 8명이다. 통상 이게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지위에 다 이론적으로 나와 있는데 20% 내지 30% 높게 20% 이게 선반이 이만큼 있으면요 금방 물건 내리기 좋아요. 그러나 이만큼 있어도 이거 이렇게 하고 이거 하면 닿는다고. 이게 스트레치 목표예요. 그래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 스트레치 목표는 몸만 가지고 뛰어서 되는 게 아니고 머리를 굴리면 그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 아이디어가 지희가 요구하는 것도 그거였어요. 판매 목표를 과거에 10이었는데 15로 잡았다. 그 말은 죽도록 뛰라가 아니고 머리를 써봐라. 이거 그 방법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미켈란젤로 아시죠? 요 그림 보면 미켈란젤로 생각나시죠? 이게 르네상스 시대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해놨어요. 르네상스 시대 사람인데 우리가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은 목표를 지나치게 높게 정하고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지나치게 낮게 잡고 그것을 달성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해보니까 5명 정도 만날 수 있어. 그래서 목표 5명. 이것은 설렁설렁해도 만나는데 그렇게 되면 도전의식, 창의성 이게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얘기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는 거예요. 예. 근데 미켈란젤로가 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림이라고 하고 조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목표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더라. 자,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 과정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패러다임입니다. 긍정적 사고와 결연. 나도 할 수 있다. 나는 하겠다. 이렇게 단 말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를 잡는데 스마트 원칙을 적용을 하고 스트레치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 다음에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데 여기서 성공하면 좋은데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이때는 평가하고 재도전을 해보라. 포기하면 실패입니다. 자, 1만 시간의 몰입. 그러면 이제 문제는 행동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요 정말 창조가 굉장히 공평하게 됐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요게 대니엘 레비틴이라는 캐나다 맥길 대학 교수인데 이 양반 좀 희한한 사람이에요. 이 양반 전공은 요 인지심리학인데 인지심리학 쪽에서도 인간의 뇌가 음악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연구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음악가이고 밴드 마스터이고 그 별걸 다 하는 사람이에요. 음반 제작도 하고. 그런데 이 양반은 지금 안데르슨 에릭슨이라는 지금 플로리다 대학 교수인데 요 분들이 역사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1만 시간 이상 연습이나 몰입을 하지 않고 성취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거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IQ가 높고 낮다든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고 에릭슨 교수가 조사한 것은 베를린 음악학교를 조사를 했어요. 베를린 음악학교에는 음악 영재들이 들어가는데 다섯 살 때 들어간답니다. 다섯 살 때 들어가는데 15년 후인 20살 때 교수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세계적인 음악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주 잘하는 정도. 세 번째는 그저 그런 정도.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그 사람들이 연습을 얼마나 했나를 조사를 해봤더니 세계적인 음악가는 전부 연습을 1만 시간 이상 했더랍니다. 그리고 우수한 학생은 8천 시간. 음악 교사가 되겠다고 대충하는 학생은 4천 시간을 했더랍니다. 20년 동안이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15년 동안의 2천 시간의 차이가 연습의 차이가 어떤 사람은 탁월한 음악가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냥 우수한 정도. 어떤 사람은 4천 시간 한 사람은 그저 그런 정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떻게 이렇게 다른가? 그런데 입학할 때 수준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입학할 때 수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이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더라 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두 교수는 학자니까 학술 논문으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말콤 그래드웰이라고 하는 저널리스트예요. 우리나라 책이 많이 번역돼 아웃라이어 이거 무지무지 많이 봤어요. 베스트셀러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이게 여기에서 완전히 지금까지 인간들이 생각한 성공의 법칙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고 뉴욕타임스에서는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학자로 분류를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머리가 좋고 좋은 대학을 나오면 성공한다 그렇게 인식돼 있었는데 말콤 그래드웰이 이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추적을 해보니까 NO 그렇지 않다예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고 얼마나 연습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그런데 요 두 학자가 그러면 음악가만 그러는가? 다른 걸 다 조사했어요. 미국의 프로야구, 프로농구, 아이스하키, 그다음에 체스, 그다음에 음악 유행가 작곡가들, 심지어는 뭐까지 조사했냐면 도둑놈까지. 도둑질도 1만 시간 이상 연습하지 않으면 유명한 도둑놈이 안 된대요, 이게. 아, 별걸 다 조사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레비틴 교수 인터뷰한 기사를 보면 그런 게 있어요. 1만 시간 이상 몰입한다고 해서 전부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1만 시간 이상 연습하지 않고 몰입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지금까지 예를 발견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만 시간 이상 노력한다고 천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1만 시간 이상 노력하지 않은 천재는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에 1만 시간 이상 몰입하지 않고는 못한다 그랬어요. 이 양반들이 얘기하는 건 몰입이에요. 몰입. 아까 포도주 잔을 들고 도시를 돌았던 그 젊은이처럼 다른 것들이 안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으로 넘어갑시다. 커널 할렌 샌더스 이거 많이 들어봤죠? 누구예요? KFC 창업자입니다. 이 양반은 초등학교를 졸업 못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해본 일이 없도록 다 했어요. 20살 때 사업을 했다가 결혼하고 사업을 했다가 망해가지고 마누라가 도망가 버렸어요. 혼자 살았어요. 자살하려고 하다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자살도 못했어. 고속도로 옆에 쓰러져 있는데 어떤 놈이 병원에 갖다 놔가지고 또 죽지도 못했어. 65세가 되니까 미국은 60세가 넘으면 연금이 나오죠. 그 당시 연금 105달러가 나왔어. 65세 때 105달러 가지고 창업을 한 겁니다.
그게 켄터키 프라이 치킨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억에 자기 어머니가 옛날에 튀겨줬던 닭이 굉장히 맛있다는 걸 생각이 됐어. 닭튀김 그게. 근데 그 당시에는 미국도 닭을 삶아 먹었지 튀겨 먹는 생각을 못했답니다. 근데 튀겨 먹어보니까 기가 막히게 맛있거든. 그래서 105달러 가지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창업을 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가게를 낼 수가 없어. 가게를 낼 수가 없으니까 생각해낸 게 프랜차이즈를 생각해낸 거예요. 내 권리를 가게에 사면은 나는 로얄티만 받고 저기서는 튀김 장사하고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프랜차이즈를 가입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무려 3년을 뛴 겁니다. 68세. 우리나라 서점에 가면 베스트로 나와 있어요. 1008번의 실패, 거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3년간 1008군데를 찾아다니는데 전부 거절. 너나 먹어라, 너나 먹어라. 야. 1009번째 보스턴에서 딱 성공했어요. 그 보스턴 튀김집 어떻게 됐겠어요? 대박을 쳐. 엄청나게 맛있거든. 진짜 먹어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에 약 3만 개의 대리점이 있는 KFC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65세에 창업해가지고 68세 3년간 찾아다녔는데 1008번 거절을 당했어. 1009번째 성공을 했어요. 시중에 책이 나와 있어요. 1008번의 거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가만히 있었느냐는 게 1만 시간을 투입한 겁니다. 매일 전 미국을 돌아다녔거든. 그러면 3년 돌아다니면 1만 시간 돌아다녀요.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한 말이 이제 그런 거예요. 내가 겪어야만 했던 모든 실패는 다시 시작하고 새로운 무언가를 다시 시도하라고 하는 기회를 주었다. 계속 실패했거든. 일도 안 해본 일이 없이 다 했고 그때마다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계속 도전해서 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Do just now. 맞다고 생각되면 즉시 시작하세요. Do together. 함께하라. 여기서 함께하라는 게 나 혼자 뛰면 될 것 같은데 성공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게 말콤 그래드웰의 결론이에요. 1만 시간을 해야 되는데 1만 시간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다른 사람이 너에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에 들어와서 이 시스템, 이 정보를 알았다는 것은 1만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누군가가 준 거예요. Do ardently, 간절한 마음으로 하라. 간절한 마음. 아까쯤에 이 포도주 잔을 들고 이 시내를 돌았던 청년처럼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Do not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나폴레옹 아시죠? 그 유명한 프랑스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입니다. 충분히 생각하라. Take time to deliberate. But when the time for action has arrived, 행동할 때가 오면 어떻게 stop thinking and go in. 생각을 멈추고 즉각 몰입하라 그 말이에요. 즉각 go in, 즉각 몰입하라. 나폴레옹이 나폴레옹 이 말 말고도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의 정교성이 아니라 그 타이밍이다 하는 말을 자꾸 해놨어요. 군사작전을 해보니까 암만 계획을 잘 세봐야 타이밍 놓치면 그건 말짱할 거라는 거예요. 타이밍이다. 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년 동안 자기 패러다임을 올바로 갖고 몰입하면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일천댁 일천남이 되실 겁니다. 모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